아니죠? 삼식 안 하기. 예. 삼식하면 우리가 뭐 세끼 식사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과식, 폭식, 야식을 안 한다. 아, 이게 뭐냐면 저희가 보는 질환들이 대개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이라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맞아. 많거든요. 이게 생활습관병이요. 고혈압, 당뇨병 이거 대부분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그 먹는 것 중에서도 너무 과식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빨리 먹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제일 나쁜 것이 야식하는 거. 요 세 개는 절대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밤새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새는 거는 생체 시계를 깨트리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한방에서는요, 예로부터 우리 몸은 태양 주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밤이 되면은 당연히 자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놀고 그러다가 또 해가 중천에 뜨면은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생활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단순히 그냥 불면증,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으로도 이어지고 또 심하게는 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시계에 맞는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밤새 공부하는 건 상관있죠. 미리 알았지. 감명하셨습니다. 미리 알았어. 선생님 음료수는 먹지 안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료수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닭갈비집에 갔는데 거기서 보너스로 사이다 한 병을 딱 주시더라고요. 보너스가 이거 서비스 아닌가? 아, 예, 서비스. 그 보너스 오랜만에 공연합니다. 미안해요. 예, 예, 예. 서비스로 사이다 한 병을 딱 주는데 저희 집은 그걸 트지 않았어요. 그 사이다 한 병이 한 350cc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탕이 한 40g 정도 들어가요. 그럼 각설탕 2.5g짜리 작은 거 보면은 각설탕 16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각설탕을 16개 집어먹으면 너 미쳤냐고 못 먹게 할 거잖아요. 근데 사이다 한 병은 그냥 먹는다 하면은 그게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서 음료수 주면 안 먹고 대신 그냥 물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생님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재성 선생님 왔다 음료수 서비스 안 된다 하지 마라. 안 드신다. 네, 안 드시니까. 그래요. 저는 역발상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에 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의외로 촌에 사는 촌로들이 훨씬 건강하거나 뭐 우리가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습관. 상식적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데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찍 자고 조금 적게 먹고 그다음 스트레스 받으면 밭일 하면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아는 지식은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인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는 지식들도 아주 가볍지만 꼭 필요한 것을 실천하는 데 건강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